저희가 약간 이제 말할 게 있는데요. 저희가 모인 지 얼마 안 됐어요. 저희가 한 달도 안 됐죠? 같이 연습 맞춰본 지? 그렇죠. 네, 한 달도 안 됐고 연습을 세 번 했나요, 우리? 그렇죠. 세 번? 세 번. 네, 세 번 딱 세 번. 아직 지금 오늘까지 포함해서 네 번 만난 사이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이소연 밴드의 지금 병아리 시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커갈 이소연 밴드를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첫 만남 아니 첫 번째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오늘이 첫 공개죠. 이소연 밴드 첫 공개죠. 영광스럽네요. 한 달도 안 된 이소연 밴드를 이제 공개했으니까 앞으로 커갈 것들을 커갈 저희들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이쯤에서 봐야 될 게 있는데 아무리 저희 밴드여도 이걸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소연 밴드 입주 신고서. 입주 신고서 누가 갖고 있나요? 승우 오빠가 갖고 계시는군요.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밴드분들이 같이 쓰셨어요. 이소연 밴드로 쓰셨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일단 이 그림은 누가 그리셨나요? 제가 그렸습니다. 누구요? 분매 분위기 메이커 외광 오빠가 그리셨어요. 이거 그림 뭘 뜻하시는 거죠? 병아리를 그렸는데 병아리 저희가 이제 처음 같이 이제 병아리부터 시작을 해서 네. 저기 옆에 산 보이나요? 산이요? 아 이거 네. 산이었어요. 네. 아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네, 병아리가? 성장하자 약간 아. 그게 사실 그 음악을 만들어서 네. 차트에 올라가자는 차트산이에요. 차트 마운틴. 아 이거 차트산이었어요? 그 차트 마운틴의 그랬구나. 정상을 찍자는 아 다들 포부가 대단했네. 자 우리가 아직은 병아리지만 차트의 산을 올라갈 것이다 라는 포부였고요. 그리고 이름 닉네임 수연 밴드고요. 소개 키워드는 비주얼 밴드 누가 썼나요? 제가 썼습니다. 현미 씨가 썼어요. 비주얼에 상당히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없고 저는 이제 숟가락에 밥상에 숟가락을? 밥상에 숟가락 없는 느낌으로 꼭 네. 비주얼 밴드 다들 동의하시나요? 멋진 형님들만 마음이 잘생긴 걸로 마음이 잘생긴 마음 비주얼 걸로. 밴드 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모르무트 PD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그냥 사실 누군지 알겠거든요. 왜 똑같이 생기신 분이 있어요? 제가 저기 많이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의강 오빠 한 네. 번만 잡아주실래요? 그 모르무트 PD님의 그 동생이라고 해도 정말 믿을 것 같이 정말 닮으셨어요. 그 많이 들으셨어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모르무트 PD님과 함께 춤을 춰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생김새를 정확히 아는데 너무 비슷해서 놀랐습니다. 그 여기 마지막 키워드가 동문이라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저희가 저희 밴드가 이소연 밴드가 이소연님 빼고 다 같은 대학교 동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연 밴드인데 수연님만 빼고 다 동문이에요. 네, 대학교를 같이 나왔고 그래서 네 저만 왕따입니다. 저만 동문이 아니에요. 아직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기회? 아 그렇네. 일단 저 검정고시부터 봐야 돼가지고 저 원하는 입주 장소는 이게 뭐야? 레이크뷰 단독주택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있는 이거 누가 쓰셨죠? 맞청 레이크뷰 단독주택은 제가 썼고요. 네. 그 밑에 배산임수죠 그게? 네 배산임수요. 그건 아마 승우가 쓴 것 같아요. 아 배산임수의 레이크뷰여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아 일단 알겠어요. 자신 있는 일이 손절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좀 무서운데 누가 쓰신 거예요? 손절. 네, 제가 네. 네. 제 분위기 메이커. 의강 씨 이거 뭐예요? 손절 뭐? 우리랑 손절하겠다는 뜻이에요? 아 아닙니다. 제가 요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 주식. 익절은 힘들더라고요. 익절은 힘들고 오르면, 손절. 오르면 너무 이제 기쁜 마음에 못 팔고.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면 꼭 파는. 아 이제 그러면 안 된다던데. 인간 지표가 접니다. 아 인간 지표. 아 네. 의광 씨의 손절. 그리고 한마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트라고 써 있어요. 네 이렇게 입주 신고서를 써주셨고요. 뭐 이분들 입주 시키지 않으면은 뭐 같이 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입주를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임경민님은 병아리에서 닭으로 갑시다.
라고 하셨고, 우리 소영님은 주식 차트가 올라가는 기분으로 연주 부탁드려요. 가능하시겠어요? 아직 몇 곡 해봐가지고. 아, 아직 뭐, 다음 곡 해보셨어요? 네. 그 원스텝이란 곡이잖아. 아, 한 걸음 한 걸음. 네, 한, 아,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는 올라가자는 의미로 좋네요. 잘력 끄시네요. 자, 우리 이수연 밴드 친해지고 싶은 분 싶은 분들 궁금한 거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 7117로 말머리 숲 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통에 100원이고요. 계속해서 노래를 좀 들려드릴 건데요. 세트리스트도 직접 저희가 함께 짜왔어요. 그래서 오늘의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이 오늘 세트리스트의 분위기 어떤 것 같으세요? 네? 넘기시죠? 어떤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첫인상이니까 좀 상큼한 것 같아요. 되게 상큼한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리고 되게 여러 방면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방면? 네. 아, 맞아. 을광 오빠는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멘트? 네. 말해놓고 자꾸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정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곡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 입주민 분들도 아마 제가 좋아하는 가수 하면 바로 알 거예요. 우리 댓글에도 바로 올라올 것 같은데 잔나비 노래를 한 곡 준비를 해봤어요. 그 전설이라는 앨범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수록곡이었고요. 한 걸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좀 약간 오빠들과는 다른 분위기로 저만의 그런 좀 약간 더 상큼발랄한 디즈니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한번 편곡을 해봤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오빠들 누가 시작하죠? 제가. 아, 현빈 씨가 시작하시는군요. 오늘 현빈 씨 지분이 많아요, 그렇죠? 자, 이 정도. 해지고 낡은 거리엔 아무도 오지 않았어. 흔적만 남아 찬 바람 부네. 설레던 내 발자국과 웃음을 잊어버렸나. 흔적만 남아 찬 바람 분다. 누군가 날 찾을까 애만 태우던 곳 빗물 젖는 날에는 바람만 보던 곳한 걸음 모두 내 슬픔이어라. 한 걸음 모두 내 기쁨이어라. 잊혀진 어린 날의 작은 구름 같은 것 그 길 계단 모두 내 사랑이여라. 가로등 모두 내 이별이여라. 잊혀진 어린 날의 작은 구름 같은 작은 나 같은 것 누군가
너무 잘 선택했다 이 노래,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 오늘 이 앞마당에서 부르기를 참 잘한 것 같아. 이 화 이 뭔가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우리 4831님이 와 기분이 확 좋아졌어. 그쵸? 뭔가 저도 뭔가 기분이 확 리프레시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류원아님이 연습하면서 엄청 즐거웠을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즐거웠나요? 저희 진짜 즐거웠어요. 완전 재밌었어요. 아, 진짜? 약간 좀 기계적인 것 같은데?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보여줄 수가 없네. 그래서 저희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몇 번 못했지만. 아트님이 연주 조금만 달라져도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약간 그 한 걸음에서 편곡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긴 했는데 그래도 좀 더 약간 하늘에 두둥실 떠다니는 기분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조금인데 되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푸우님은 비 온 다음날 같은 기분 하 라고 하셨어요. 아 그거 너무 좋죠. 약간 프레쉬한 느낌. 비 온 다음날 기분 아세요 여러분? 네, 그 하늘이 개어있는 느낌을 말씀하신 건가요? 약간 그 흙이 살짝 젖어있는 그 냄새 모르세요? 알죠 알죠. 되게 좋아요. 알죠. 숲에 오래 사셔가지고 그걸 잘 아시나 보다. 아 그럼요. 당연하죠. 숲에 오래 살아가지고 다들 좀 우리 숲에 거주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시기를 바래요. 종종 오겠습니다. 아 종종이 아니라 여기 사시는 거예요. 아 입주하시는 거예요. 나가시려고 했어요? 아 이미 입주했나요? 그 배사님수? 네 배사님수. 제가 집 드릴 거고 일단 오늘부터 여기 계속 사시는 겁니다. 와 네. 떡상인데. 앙코르님이 갑자기 떡상. 비 온 다음날 기분 악기로 연주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어? 비 온 다음날 기분 악기로 연주했으면 좋겠대요. 가능한가요? 우리 밴드들? 아 약간 그 노래예요? 그 뭐죠? 있는데? 스팅의 Shape of My Heart였나요? 네 맞습니다. 살짝 더 보여주세요. 죄송한데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약간 진흙탕에 살짝 빠진 거 표현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휘청거리는 모습. 휘청거리는 거 네. 표현한 거죠. 그럴 줄 알았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을광 오빠도 한번 보여주세요. 비 온 다음 날의 오빠의 기분. 와, 오빠는 별로 안 좋은데? 아 약간 그런 기분이구나. 정확히 알겠어요. 승호 오빠는요? 시작되는 약간 제일 감성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묵직한 승규 오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해볼까요? 네 오. 리듬으로만 너무 좋다. 뭔가 오프닝인가? 오프닝인가? 뭔가 다시 시작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아, 오늘 우리 저 오늘 친구들을 바로 소개하느라고 이장이 아직 체크를 못한 게 있어요. 항상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수연의 숲 안내 게시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니라 밴드 친구들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떡볶이 앤 계란찜님 구합니다. 평화로운 메뉴 선정법을 구합니다. 어제 동아리 친구들이랑 공모전 회의하다가 밥을 시키는데 메뉴 선정하다가 머리 터질 뻔했어요. 저는 엽떡이랑 계란찜이랑 김말이 시키려고 했는데 맛있겠다. 얘는 치킨 먹고 싶다 하고 쟤는 중국집 시켜 먹자 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단 우리 밴드 같이 밥 먹은 적 있나요? 다 같이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어가지고 아직 저희가 다 같이 밥 먹은 적은 없고요. 말 그대로 지금 병아리 상태라서 우리 그래도 승호 오빠 빼고는 우리 먹은 적 있죠? 네. 어디 갔었죠 우리? 돈가스 먹었었죠. 명동 돈가스. 그쵸 돈가스. 저 식단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고삐 풀린 상태로 먹었던 그 돈가스. 저희는 뭔가 딱히 그런 선정에서 고민 없이 바로 갔던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한 번, 그러기에는 딱 한 번이기는 했는데 저희도 조율을 앞으로 해가야 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평화로운 메뉴 선정법을 좀 정해달라고 하셨는데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 분 있으세요?
보통 그 제일 맛집을 잘 알거나 아니면은 네. 아, 나이가 맛집 제일 담당을 많으신 정해라? 분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나요? 아,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의견? 어, 그러면은 우리 밴드는 얼마나 식성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먹고 싶은 거 하나씩 말해봅시다. 치맥. 나도 치맥. 어, 치맥 나왔어요? 현민 씨는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네. 삼겹살에 소주가 먹고 싶습니다. 삼겹살 소주, 삼겹살에 소주, 치맥 나왔고요. 아 여기서 먹으면 아 여기서 먹으면 되겠네.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승호 오빠는요? 네, 저는 족발에 소주가 먹고 싶습니다. 아, 족발 다들 술이 빠지지 않네. 진하다. 저는 마라탕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다 다르네요. 저희도 앞으로 잘 맞춰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잘 앞으로 밥도 먹고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치피치 걸님. 이수연 밴드에게 질문, 합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악기는 각자 가져가나요? 홍대에 기타 들고 다니신 분들 많던데 그러면 드럼 치시는 분은 자기 드럼을 갖고 다니나요? 그리고 연습하다가 막 갑자기 잘 되면 뚱땅뚱땅 음악이 만들어지기도 하나요? 잼하는 거 진짜 멋있다고요. 신이 주신 능력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우리 드러머, 드럼을 챙겨 다니시나요? 기본적인 건 챙기고 다니죠. 이런 심벌. 네. 심벌. 그리고 요 보이나요? 지금 네, 화면에. 보여요. 네, 요 스네어. 그게 스네어와 심벌. 네, 요 북 같은 거를 항상 챙기고 다닙니다. 네. 맞아요. 저희 합주할 때도 저 북은 항상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소리 한번만 내주세요. 맞아요. 저 딴따단 따따따단 그거 하는 그 악기 맞죠? 맞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랑 심벌. 다른 분들은 다 기타랑 저걸 뭐라고 해요? 그 이게 이제 이펙터라는 건데. 이펙터. 네, 그 여러 가지 효과를 내주는 악기입니다. 네, 베이스도 네네. 있죠, 저 이펙터 원래. 네네, 네, 네 있습니다. 이펙터랑 악기 뭐 이 정도로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맞죠? 네, 네, 네 보통. 의광 오빠는 피아노를 들고 다니시나요? 저는요. 저는 이제 필요할 땐 들고 다니고요. 아 진짜요? 피아노가 보통 합주실은 이제 구비가 돼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원하는 소리가 없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상황이면 제 악기를 들고 갑니다.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공룡이님이 악기에 자기 이름 붙여주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있어요? 막 자기 뭐 기타 막 뽀롱이 우리 뽀롱이 막 이런 거 막 차 같은 거는 이름이 있잖아요. 제 차 수붕이거든요. 수붕이요? 네. 자기 악기 이름 있으신 분 없으세요? 없어요 저는. 그러면 앞으로 지어주세요. 앞으로는 더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갑자기 음악이 만들어지냐고도 좀 물어보셨는데 뭐 악기를 체크하다가도 보통 필이 오는 경우가 있냐고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잼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 밴드 잼한 적 없죠? 그렇죠.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속전속결로 모이면은 바로 합주 연습하고 네. 밥 먹으러 갔던 것 같은데 우리 처음으로 한번 잼 해볼까요 지금? 네네. 괜찮겠어요? 자신 있어요? 가볼까요? 뭐 노래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정하고 그냥 가나? 어떤 거 하죠? 어떤 거 할까요? 막 Isn't She Lovely도 있고 막 Lovely Day 같은 그런 대중적인 노래도 있고 막 Bruno Mars 것도 있고 잼이 될까요 그게? 제가 Isn't She Lovely Isn't She Lovely로 갈까요? 그 이 키죠? 이 키예요? Isn't she lovely? 이거죠? 네, 그러면 아무나 시작해 봅시다. 이게 잼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시작 안 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연주를 합니다. Let's
못 참겠어요. 더 하고 싶어. 네, 더 하고 다들 싶어. 이게 가능하냐고 지금. 수현 씨 비켜봐요. 아, 우리 500원님이 와 진짜 찐으로 심장 떨린다고 하셨고 5934님이 아니 연습 4일 했다면서라 하셨는데 4일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달 좀 안 됐고 4번 오늘까지 4번 만났습니다. 자, 요 분위기 이어서 우리 라이브 바로 한 곡 더 해볼까 봐요. 어때요? 좋아요. 네. 다음 곡은 올드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올드팝이고 저희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틀어주시고 이 노래를 이제 한국에서 누가 커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 영상을 계속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되게 좋아하던 노래인데 엄마가 오늘 라이브를 꼭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엄마를 위해서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누구죠? 이거 그 조지 벤슨인가요? 아유 또 선생님 거 건드리네. 조지 벤슨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고요. 아시는 분들 함께 흥얼거리면서 따라해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Nothing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였어요. 어떻게 을광 오빠의 감미로운 EP 소리로 시작했는데 어떠셨어요? 잘 한 것 같으세요? 아 저는 뭐 늘 아쉽지만 아 늘 아쉬워요? 네. 아 그래요? 아 그래도 항상 그 을광 오빠가 가장 약간 부끄러움이 많고 그 항상 이렇게 솔로를 하거나 이렇게 단독으로 저랑 같이 노래를 불러야 할 때 되게 특히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그런 일이 많을 텐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차츰 나아지지 않을까요? 차츰 나아지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DH님은 눈은 감기고 귀만 열린다라고 하시고 사실 이 노래를 하면서 댓글창을 봤는데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면 무조건 30대 이상일 거라고들 하시네요. 이 노래 알고 계셨어요? 네, 좋아합니다. 아주. 아, 원래 좋아하세요? 네네. 승우 오빠는? 승규 오빠는요? 이거는 모를 수가 없죠. 아, 모를 네. 수가 없어요. 의광 오빠는요? 저도 왜 못 믿죠? 아니, 너무 다리를 긁고 이렇게 만지면서 얘기하셔가지고 아, 저도 완전 좋아했던 곡입니다. 그래요? 현빈 씨는요? 저도 제가 되게 존경하는 기타리스트 조지 벤슨이어서 아, 조지 벤슨의 곡이어서 아 그렇겠구나 네, 되게 좋아하는 곡 맞아요. 사실 현빈 씨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21살입니다. 21살인데 올드팝을 진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되게 옛날 걸 좋아해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는 누구예요? 저 한 명을 꼽아야 되나요? 한 명만 꼽자면? 저는 에릭 클랩튼이라는 기타리스트 클랩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에릭 클랩튼 이러고 하시네요. 아 좋아요. 파워님의 올드팝에 녹아요 라고 하시고 아 올드팝에 되게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5833님도 올드팝 다른 후보곡도 궁금해요. 분명 이 곡만 연습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저희가 네 번 만났고요. 그래서 이 곡 외에는 연습을 아직은 못했어요. 근데 올드팝 혹시 각자 하고 싶은 올드팝 있어요? 연주해보고 싶은, 같이 해보고 싶은 올드팝? 저는 그 수연님이랑 네. 되게 그 브래드의 If라는 명곡이 있잖아요. If 그게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If 또 다른 분들은 즐겨듣는 월드 다들 이렇게 고장이 나 있는 것 같죠 아직도? 이게 바로 얘기하라니까 또 생각이 안 나네. 나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아 그래요? 그럼 좀 생각하고 계세요. 승호 오빠도 생각하시나요? 하고 싶은 곡이 너무 많은데요. 아 네. 그걸 앞으로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네. 좀 정리해서 앞으로 이제 차츰. 네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입니다. 굉장히 완성도 있고 너무 퍼펙트한 연주지만. 만난 지 얼마 안 됐다는 점을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타님이 Tears in Heaven 연주할 줄 아는 분 안 계신가요? 하셨어요. 여기까지 봅시다. 아, 너무 좋았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이랑 달랐네요. 아, 제가 그래요?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너무 좋은데요. 이게 역시 이렇게 유명한 올드팝들은 다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앞으로 올드팝도 좀 열심히 세트리스트에 한번 넣어볼게요. 소정님이 각자 악기를 연주하는 최애 뮤지션의 연주도 궁금하다고. 아 예를 들면은 아까 현빈 씨는 에릭 클랩튼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는데 네. 에릭 클랩튼 Tears 7 방금 네. 했죠. 네네. 의광 오빠는 있어요? 존경하는 피아니스트라든지 연주자 혹은 올드팝 얘기하니까 뭐 약간 비틀즈 약간 비틀즈 살짝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게 뭐였죠? Blackbird. Blackbird.
Blackbird. Blackbird. 아 너무 아름다웠다. 승규 오빠는 있으세요? 나는 나 하나밖에 모른다라고 하시면 드럼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니 그래도 말씀하시면은 연주를 같이 해드릴 텐데요. 유명한 거. 유명한 거? 오빠가 좋아하는 거. 아, 애창곡이어도 몰라, 돼요. 몰라요, 웃긴데. 몰라요, 웃긴데. 아무도 모르면 웃기겠다. 이걸 개그로 갈 것인가, 음악적으로 갈 것인가. 아 저는 승호가 얘기한 대로 앞으로 뭐 보여드릴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너무 많이 또 보여드리면은 아쉬울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아니 둘만 보여줬어. 괜찮아요. 자 이쯤에서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노래는 되게 요청이 많이 있었던 노래고 이번에 아이유 언니 앨범이 나왔죠. 거기에 어프라는 트랙이 있는데 그 노래가 저희 오빠가 쓴 노래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가이드를 불렀었다는 걸 언니가 말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노래 커버를 좀 듣고 싶다고 해서 가장 급하게 집어넣은 세트리스트였어요. 그래서 이 노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프 첫 음이 어떻게 되죠? 알려주세요. 딴딴딴딴딴 1, 2, 3 I'm such a good sufferer 가라앉지 않기 비틀비틀거리다 가풍덩 빠지더라도 구명복 따윈 졸업 I'm such a good sufferer 휩쓸리지 않기 울렁울렁거리다 가돌밥 개원하더라도 지는 것만 못 참아
누가 그렇게 크게 한숨 쉬었어요 뒤에서. 끝나고 뭐 안도의 한숨 안도의 같은 한숨. 안도의 한숨. 네, 한숨이 나왔어요. 네 사실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것 진짜로.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사실 이 노래 저도 되게 좋아했던 노래고 이제 이게 아이유 언니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도 되게 아이유 언니를 흉내내달라고 오빠가 디렉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따라하려고 노력하면서 했던 노래인데 아무래도 제가 부르니까 악뮤 같다, 악뮤 노래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살짝 커버를 했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현성 님이 바다 냄새 난다 라고 하셨네요. 사실 그 밴드 이렇게 단합하면은 바다를 보러 가야 되는데 그쵸? 언제 가요? 언제 가지? 여긴 숲인데. 여기 아니 앞이 바다라서 가면 되기는 해요. 강이 아니었구나. 여기 바다. 바다 여기 바다예요. 그 전염병이 없나요? 아 여기 없어요. 아, 전염병이 없는 다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고 배를 타고 들어오시는 분이라 예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아 좋네요. 그럼 우리 끝나고 바다 보러 갑시다. 여기 아, 앞에 좋아요. 앞이니까 어차피 불가사리가 요즘 많거든요. 아. 예 보러 갑시다. 조개도 구워 먹고. 그래 좋아요 좋아요. 다라님이 이 노래는 진짜 호흡이 길어야 할 듯요. 와 정말 진짜 이거 녹음할 때는 끊어가서 몰랐는데 라이브를 하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저희가요? 네. 이게 푸푸푸또 하하 우우작까까까 어리 떴던 시절 나라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어떠세요? 다들 도전을 포기하시겠어요? 뭐 보상이 딱히 없긴 합니다. 일광아 보여줘. 가사부터 외워야 돼. 어렵나? 어렵나? 뭐, 아직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가사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뭐 제가 잘하는 걸로 할게요. 독서당님이 수연이가 끊어 부를 때마다 연주도 약간씩 끊기는 게 일부러 그렇게 연주하신 거죠? 그런 거예요? 다 의도도 했습니다. 승교포 뭐... 표정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아 그래요? 네. 아니에요? 본능으로 움직이죠. 저도 목소리 듣고 본능으로 끊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본능적으로? 진짜로. 팔이 상당히 거만해 보이네요. 상당히 거만해 보이시네요. 좋아요 좋아요. 자 계속해서 보내주신 문자도 몇 개 볼게요. 괌에서 온 민트님. 악기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게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모여서 대화를 한다. 그럼 어쿠스틱 기타 치는 분은 뭔가 스윗한 말을 해줄 것 같고 베이스는 말수는 은근히 적지만 은근히 신경 쓰이는 타입? 그 드럼 치는 분은 왠지 말이 없을 것 같은. 아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제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뭐 이제 우리 밴드분들은 연주하시는 분들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확실히 그런 게 있나요? 성격이 완전 천차만별인가요? 아니면은 베이스는 좀 베이스 성격이 있고 드럼은 드럼 성격이 있고 그런 게 있나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지 않아? 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베이스는 약간 그 진짜 베이스답게 약간 묵직한 느낌이 맞아요. 묵직하고 엄마 같고 약간 네 약간 맞아요. 저희 팀 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승호 오빠도 약간 처음에는 되게 아빠 같은 스타일이라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 살짝 엄마 같은 스타일이더라고요. 저 악기가 되게 엄청 섬세하지 않으면 못 맞아요. 치는 악기여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과묵하지만 이게 제가 노래를 하면서 연주자분들이랑 눈을 마주칠 때 가장 잘 웃어주는 멤버예요. 이제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웃어주세요. 달콤해. 엄마 이렇게 미소. 달콤하게 푸 같이 이렇게 그래 내가 같이 하고 있어 이렇게 항상 웃어주시더라고요. 아 알고 계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좀 기타는 좀 어떤 이미지예요? 약간 은둔 맞아요 느낌. 맞아요. 기타는 아 그래요? 그 아웃사이더가 좀 많은 편이고 아 그래요? 그 다 약간 마이웨이예요. 아 마이웨이 네, 좀 약간 성향이 좀 마이웨이 성향. 디풀이 안 가고. 아 그래요? 디프리 안 오실 거예요? 아 저는 아니에요. 아, 저는 꼭 현미진 아닌 걸로 꼭 가는 걸로. 네. 피아노는 좀 어떤 이미지예요? 피아노 치는 분들은 그 은근히 복잡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약간 공부 잘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복잡하다는 네. 말 되게
더 알고 싶다. 제가 좀 알고 싶은 스타일. 궁금한 스타일. 궁금한 스타일? 드럼은 좀 어떤 것 같아요? 글쎄요. 모르겠는 거. 어떻죠? 다들 모르겠는 그런 분위기인가? 승규 형도 약간 묵직하신 감이 있으세요. 맞아요. 네. 아, 조금씩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뭐 저희 밴드에서 그런가? 약간 아빠를 담당하고 계시는. 맞아요. 우리 맞아요. 베이스에서 엄마, 아빠. 드럼은 아빠. 제일 중요하죠. 저기 네. 약간 일광 오빠 피아노는 살짝 작은 오빠 느낌. 약간 작은 오빠 느낌 살짝 나고 여기는 이제 막내 동생 느낌 나고. 숟가락 느낌? 알겠어요. 울라울라님이 우리 아빠도 어렸을 때 기타 엄청 잘 치셨다고 하는데 사진도 있어요. 장발하고 나팔 바지 입고 기타 가방 들고 있는 거. 교회 누나가 로망스 연주하는 거 보고 반해서 시작했대요. 네 분도 이런 음악이 있나요? 뭔가에 반해서 시작한 음악을 시작한 사람 많죠.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있어요? 저도 제 동생이 이제 피아노를 먼저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수능 공부할 때 이제 동생이 이제 딱 그 톰과 제리라고 네. 진짜 톰과 제리가 막 쫓기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네. 그 노래를 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허? 진짜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거 뭐예요? 한 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와, 10년 전에 저거 좀 칠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할 수 있어요. 의광 오빠 할 수 있어요. 진짜 멋있다. 기억이 우와. 안 납니다. 멋있다, 멋있다. 와 대박이다. 대박. 와 지금 채팅창도 지금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그리고 아 우리 경서님이 아 유미님이 입술 꾹이라고. 근데 그 원래 피아노 치실 때 입술을 잘 꾹 다물고 하세요? 아까도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집중하면 그런가 봐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 집중의 입술, 입술 꾹. 아 다들 지금 와 감탄사를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다른 분은 그런 거 있어요? 음악을 좀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런 식인 분이 있으신가요? 저도 교회에서 아 교회 오빠였어요? 통기타 치다가 아 교회에서 교회 통기타도 뭔가 잘 어울린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모든 걸 안아줄 것 같은 그런 승호 통기타 잘 쳐요. 어 진짜요? 한번 한번 여기 죽이는 통기타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첫날이니까 너무 많은 걸 보여주지 말고 다음에는 승우 오빠의 통기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어. 승우 오빠는 그런 거 없어요? 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교회에서 시작했고 아 다들 교회에서 많이 시작하는구나 악기를. 그리고 고등학교 밴드부 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됐죠. 다들 그렇게 올라가는 거야. 약간 비슷한 거 같아요. 교회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동아리로 시작하거나 그런 거.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금리발 강맹이님. 음악 다음으로 재밌는 건 뭔가요? 설마 음악만 재밌는 건 아니겠죠? 취미, 요즘 관심 있는 거.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요즘 저는 약간 양궁? 양궁에 조금 빠졌다고 하기에는 안 했는데 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꽂혀 있어요. 양궁 시간만 되면은 양궁을 하러 가야겠다. 양궁을 하고 싶다. 너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전에는 한참 아이스 스케이트에 꽂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양궁 이렇게 돼 있어요. 현빈 씨, 저는 아까 어렸을 때부터 취미가 없었어가지고 그냥 친구들이랑 음악밖에 모르는 남자, 음악밖에 몰랐어요. 그냥 음악 안 할 때 걷기 정도. 아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야? 음악만 하는 사람. 아 Music is my life니까. 의광 오빠는요? 저는 얼마 전까지 이제 오버워치를 열심히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피아노를 안 쳐서 큰일 났지. 컴퓨터로 바꿨습니다. 티어가 어떻게 됐다고 했죠? 3950점까지 오 마이 갓. 다시 시작해주면 안 돼요? 나랑 같이 해요. 네, 저 좀 올려주세요. 저 친구가 브론즈로 만들어놔가지고 한번 같이 하시죠. 네, 저 좀 올려주세요. 저랑 같이 못할 것 같은데. 승규 오빠는요? 취미? 취미 뭐 다양한데 네. 가장 최근 했던 취미는 삼국지 읽는 거랑 등산? 삼국지랑 등산? 오 뭔가
역시 아빠. 어 역시 아니, 근데, 우리 아버지네요. 근데 그 삼국지가 만화 삼국지예요. 그러니까 만화 삼국지, 만화 삼국지 국룰이죠. 아 그럼 마지막으로 승우 오빠 취미. 네 저는 그 지하철 타고 이제 서울 시내 가가지고. 네. 그 자전거 타고 이제 집에 오고. 어머 네. 감성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그 산책도 좋아하고. 아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그 승우 오빠랑 오늘 제일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합주할 때도 굉장히 과묵한 편이라서 이런 것들을 오늘 지금 처음 알아가고 있거든요. 아 상당히 감성의 아이콘이었네요. 우리 승우 오빠가. 아 자전거요? 전동 자전거 아니고 따릉이? 네, 그냥 따릉이. 그냥 자전거? 아 더 감성적이네. 네 우리 이렇게 생방송으로 우리 이수연 밴드를 서로서로 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11시가 넘었어요. 11시 8분입니다. 이제 첫날이니까 많은 걸 보여주고 싶지만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벌써 이제 이수연 밴드 쇼케이스 쇼케이스? 벌써 마지막 곡이 남아 있습니다. 네 분 어떠셨어요 오늘? 다들 먼저 말하셔도 돼요. 왜 이렇게 양보를 하는 거야? 그래도 될까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연주하는 거는 별로 안 떨릴 것 같았었는데 네. 말하는 게 되게 떨리죠. 되게 고민, 되게 긴장되는 일이었거든요. 네, 지금 우리 뭐 첫날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다들 질문을 하면 2초씩 다들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익숙해지실 거예요. 앞으로 자주 나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오디오가 꽉꽉 채워질 날들만 기다리고 있길 바랍니다. 승우 오빠는요? 네, 일단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연주를 오랫동안 못했었는데 그치 그렇게 이번에 이렇게 같이 연주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소감 안 말하신 의광 오빠 저도 진짜 요즘 연주가 너무 그리웠는데 뭔가 그 진짜 약간 그거 막 그런 거 없이 진짜 오랜만에 그냥 생 라이브? 생 라이브로 약간 클릭 없이 저희가 클릭이나 네. 그 보통 MTR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막 저희들 이 이어폰으로 클릭도 나오고 저희 이렇게 목소리도 나오고 다른 막 이펙터 소리도 나오고 보통 그렇게 해서 사운드를 채우는데 저희는 진짜 딱 밴드 멤버 4명이서만 사운드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앞으로가 너무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현빈 씨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아무래도 코어 시국이다 보니까 네. 지하실에서만 기타 치다가 이렇게 공기 좋은 숲에서 연주를 할 수 나와서 기타 치니까 네. 기분도 되게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요. 저 너무 행복했어요. 그 말한 대로 정말 생 라이브이기 때문에 노래 연습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깔리는 게 없고 정말 제 라이브 실력이 다 나오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라이브는 우리 수연의 숲에서 빼놓을 수 없는 노래죠. 항상 이 노래로 시작을 하는데 에일리언을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어요. 일단 근데 여러분 다 밥을 안 먹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 지금 밥 먹을 시간 놓쳐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네. 지금 이 노래가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베이스로 시작을 해볼게요.
연주를 또 멋지게 해주셨네요. 오늘 1년까지 이수연 밴드의 라이브가 끝이 났습니다. 뭐 소감도 다 말했고 약간 영혼이 약간 불탄 느낌이에요. 우리 꽤나 많이 준비했죠. 되게 오래 준비했죠. 근데 오늘 뭔가 마지막 곡까지 하고 나니까 살짝 하얗게 태워진 느낌이네요. 아, 그래도 잘 끝냈어요. 수고했어요, 우리 이수연 팬들.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음악들 함께 만들고 고생하고 바다도 보러 가고 밥도 먹고 쌈박질하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할 일 같이 하러 가야죠. 숲속 어딘가에 씨앗 하나 심으러 가볼게요. 숲, 사귀는 밤. 우리 집에서 버스 타러 가는 길, 그 사이엔 여러 집들이 있다. 단독주택과 빌라가 키 맞춰 모여있는 곳, 사이사이에는 전봇대가 있다. 그리고 그 앞엔 어질러진 쓰레기들이 종종 있었다. 아무렇게나 놓인 쓰레기가 바람에 날렸다. 쓰레기를 투기하면 과태료를 문다는 경고문도 붙어있는데도 사람들은 함부로 버렸다. 더 무서운 경고를 해야 하나 생각했다. 바람에 날린 쓰레기를 주워오길 몇 번. 언젠가부터 그곳에 쓰레기가 없었다. 그리고 이런 문구가 하나 남아있었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 바보! 무섭게 귀엽고 지혜로운 경고문이었다.
심은 씨앗이 예쁜 꽃이 되었습니다. 왜 새소리가 안 나지? 나야 되는데 민망하네. 어쨌든 이제 안 하네요. 이제 안 하. 우리 러브포엠님께 솔방울 스타벅스 따뜻한 라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쓰레기 무단투기. 아, 문제가 많죠. 우리 쓰레기는,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버려야 하는 곳에 꼭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숲 어딘가에 남겨두고 싶은 말 편하게 숲삭여주세요. 문자 샵 1. 아, 자꾸 이거 틀리네. 이거 틀리면 자꾸 입주민들한테 혼나는데. 문자 샵 7117로 숲 말머리 달고 보내주시면 이장이 잘 심어드릴게요. 안녕, 수연의 숲. 저는 악뮤수연입니다. 수연의 숲 벌써 불 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11시 20분이에요. 이제 거의 1시간 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입주민분들과 함께 이수연 밴드의 데뷔 무대를 함께 했습니다. 계속 말했다시피 앞으로 우리 나우 숲에서, 수연의 숲에서 자주 볼 멤버들이고요. 우리 주민분들하고도 한시도 빨리 친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연의 숲 다음 모임도 역시 화요일 밤 10시입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종 모양 누르면요, 방송 전에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미리미리 눌러주세요. 오늘의 끝곡은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이에요. 오늘 들은 모든 노래는 뮤직앱 바이브 수연의 숲 플레이리스트에 업데이트 되니까 왼쪽 상단의 프로필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자, 다들 짐 잘 챙기시고요. 다들 짐 잘 챙기셨나요? 정신도 다들 챙기셨나요? 네. 저는 정신이 이미 나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만 소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확성기 어디 있어? 여기 있대. 이 확성기가 있어야 소등을 할 수 있다고. 자, 그럼 자, 오늘도 모두 해산. 거짓은 없었어. 난 하나 있고 참 조용했던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어둠 속에서도 잠 이루지 못해 흐느껴오는 너. 그대 곁이면
그건 진실.